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청춘 뭐 약간 이런 느낌. 좀 와일드하면서도 피 끓는 청춘. 좀 피도 끓고 와일드하면서 조금 반항기도 있지만 네. 사실 곰곰이 들어가 보면은 순수한 열정이 터져 나오는 바로 그 시기. 그 시기. 쿠니페 쿠니떼 청춘을 상징하는 말이죠. 쿠니떼. 기어 타임즈. 네, 쿠니페 텔레캐스터입니다. 네, 예쁘고 예쁜데 아주 예쁘게 까져버린 그런 텔레네요. 네, 포지티브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쁘고 예쁜데 예쁘게 까져버린 텔레요. 네, 좋습니다. 뭔가 이게 예쁜 것도 맞는데 네. 예쁜가 하다가 예쁘다. 약간 사람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쁜가 아까 아리까리 하다가 아 근데 예쁘네. 자세히 뭐, 봐야 예쁘다. 뭐 이런 뭐 이런 거겠죠. 쿠니페는 뭐 은총 씨가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쿠니페 그 요 구성 요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잠깐 하느라고 요 간만에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 이제 원소 기호입니다. 쿠니페. 네. 구리 니켈 철이에요. 쿠니페.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알리코는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그 이제 자석이 뭘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네. 그런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알리코랑 세라믹 마그네슘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네오디뮴이나 이제 쿠니페까지. 쿠니페는 자주 쓰이지는 않는데 가끔씩 이렇게 리미티드 에디션 특수 스펙으로 이제 나오고요. 텔레에서는 쿠니페 텔레를 저희가 그래도 몇 개 했었는데 2021년도부터 했었던 쿠니페만 복습을 해보자면. 쿠니페 텔레 헤비렐리 시리얼 넘버 393 모델. 네. 이게 77.5. 선생님은 탄 고기가 맛있다. 다 생각난다. 감기는 텔레. 약간 이런 쪽이에요. 쿠니페가 네. 느낌이. 그런 소리가 나나 보네요. 시리얼 넘버 273 모델은 76.5. 깨끗해서 좋다. 튼 텔레. 톤이 불친절한 듯 풍성하다. 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433 모델. 저니메 렐릭이었어요. 이거는 에이지드 엠버 내추럴 색상이었던 77.67 나왔네요. 네, 서부 개척 시대의 멋쟁이 뭐 이런 느낌. 뭔가 약간 그 시대 그 시절 약간 불친절함 하지만 그 거기에 낭만이 있고 이런 살짝 느낌. 거친 느낌이 있나 보네요. 470 모델이 76.5 자동 정수기 텔레 중독 뭐 한 70점대 중후반 정도의 점수를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헤비렐리 시리얼 넘버 R131713인데 이거는 바로 헤비렐릭이니까 프로파일링을 해볼 건데 은총 씨가 이거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은총 씨 프로파일링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해도 돼요? 신인 프로파일로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아 이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그 이제 텍사스 쪽에 거주하시는 네. 그 농부세요. 농부. 농부요. 농부하신데 그 옷을 어떻게 입으시냐면 이분이 그 바이크 타시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가죽 옷에 이제 가죽 그거 이제 버클 큰 저거를 해. 근데 이제 오토바이 타고 돌아와서 이제 집에 그냥 농부도 아니고 이 트랙터 이런 거 하는 농부신데 트랙터 농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맨날 까진 거예요. 이게 그 버클 때문에. 까졌는데 근데 이 양반이 이 기타를 치고 상남자에서 그냥 마구간에 던져놔. 마구간에. 그래서 마구간에서 보관된 기타다. 마구간에서 보관된 기타다. 농부라는 거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농부가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이게 다 이 까진 게 이 그 농기구 때문에 그죠. 계속 물 뿌리고 뭐 저거 하고 하면서 이게 웨더 체크가 너무 빨리 왔어요. 아, 웨더 체크가 빨리 온 것이다. 네. 아, 좋아요. 젖었다, 바싹. 네. 자, 이렇게 신인 프로파일러의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고인물 프로파일러의 예, 거의 냄새 파일링이죠. 이게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바꿔 꼈네. 네. 이게 전공자고 이 사람도 밴드 활동을 하려고 알바해서 돈을 번다. 알바가 무슨 알바냐면 그 공사 현장 가면은 화재 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20명 이상 넘는 공사 법적으로 가운데 소화기를 배치하고 소화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보면서 불난다 없나 용접하고 막 절단하고 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할 일이 없어요. 불이 안 나면 거기서 쳤어. 거기서 친 거야. 그래갖고 세멘트 냄새랑 소화기 포말 소화기 냄새. 아, 세멘트 냄새랑 포말 소화기 냄새. 네. 화재 감시원 기타다. 화재 감시원 기타. 네. 근데 전공자다. 전공자. 전공자인데 네. 이제 돈을 벌기 위해 화재 감시원 알바를 하면서 시간 시급이
엄청 비싸요. 아, 그렇군요. 네. 꿀알바입니다. 아, 꿀알바군요. 네. 하지만 환경이 이제 뭐 붉고 튀고 네, 그렇죠. 포말 날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타에는 이제 조금 악영향이 네. 좀 갈 수밖에 용접봉 냄새도 나오고 그래요. 용접봉 냄새.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요새 냄새를 통해서 굉장히 프로파일링을 많이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느 프로파일링이 더 마음에 드셨는지 자, 프로파일링이 두 개가 되니까 더 풍성하고 재밌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인 네. 프로파일러의 데뷔전까지 같이 해봤고요. 역시 그리고 고인물이 왜 고인물인지 보여주는 냄새 파일링까지 잘 봤습니다. 생각도 못했네요. 네, 971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입니다. 천장 98cm, 무게는 3.56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뚜레는 80mm입니다. 투피스 로스티드 셀렉트 엘더에 헤비렐릭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로스티드 쿼터손 메이플 라지 C쉐입, C백 쉐입에 락커 피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너트 본넛,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네요. 네. 아주 넉넉한 로즈우드의 양을 보실 수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네로우톨 프렛, 61.05 프렛이고요. 넥은 와이드레인지 쿠니페 험버커, 브릿지는 커스텀샵 핸드와운드 로우디드 오일 노캐스터 픽업, 컨트롤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의 듀얼 스택 HS 텔레 와이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리버스 노캐스터 브릿지, 그리고 RST 컴펜세이티드 브라스 세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리버스네요. 네. 네,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은총씨가 이거 사운드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운드 좋네요. 이 시멘트 공사장에서 이 굴른 기타가 잘 익었네요. 우리가 막 그 전번에 쿠니페 그 한 줄평 준 거 이해가 다 되시죠? 네네네. 탄 고기가 맛있다고. 근데 얘는 심지어 시멘트 바닥에서 골랐기 때문에. 다소 거친 반항기도 느껴지지만 그 와중에 정말 순수한 열정이라 네. 낭만 같은 게 느껴지는 굉장히 청춘 같은 기타네요. 청춘. 좋습니다. 청춘 같은.
좋다. 예쁘다. 아, 좋아요. 약간 야, 와일드한 청춘 영화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꾸 드네요. 사운드가. 쿠니페. 샵이 비싸잖아요. 네. 그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빈티지한 소리 내려면 또 이 맛일 수밖에 없겠구나는 또 생각이 좀 드네요. 아까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연주하시는데 오 참 재밌는 그 울림이 있고 네. 그 맛이 재밌고 예, 예. 좋습니다. 굉장히 진한 느낌의 쿠니페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시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빈혈 치료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빈혈 치료제. 아. 쇠가 너무 많아. 아 쇠. 쇠가 너무 많아. 쇠 또 고르네. 네. 빈혈 치료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철분 강화제. 철분 강화제. 알겠습니다. 그 뭐 약간 쇠 맛이 나. 쇠 맛이 나.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춘 뭐 약간 이런 느낌. 좀 와일드하면서. 피 끓는 청춘? 좀 피도 끓고 와일드하면서 조금 반항기도 있지만 네. 사실 곰곰이 들어가 보면은 순수한 열정이 터져 나오는 바로 그 시기. 그 시기. 네. 뭔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 젊은 시절의 그 그런 이제 호기심 어린 그런 와일드함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기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거를 한 줄 평으로 드릴게요. 쿠니페. 쿠닙대 이렇게 들 청춘을 상징하는 말이죠. 군입대. 아. 군입대 텔레. 쳐 버리겠다 진짜. 네, 군입대 군입대 텔레.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7이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37, 가성비 10, 편의성 13, 디자인 19. 제 극단적이에요, 사람이. 총점 79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9,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6. 오,
77.33. 뭐 다 뭔가 항목별로 의견이 다 다른데, 어떻게 돌고 돌아서 얼추 비슷하게 77 언저리로 왔습니다. 오기는 지금 보면 대부분 우리 했었던 게 쿠니페가 77.5, 76.5, 77.67, 76.5 다 이 언저리 했어요. 신기하게 거기 어디 있습니다. 근데 텔레캐스터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텔레캐스터랑 레스포를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코드를 내릴 때 항상 편의성이라는 걸 두잖아요. 편의성을 뒀을 때 사실 이 두 기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편의성에서는 거의 최악의 기타 중에 최악의 기타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봤을 때 좀 무게가 가볍다거나 아니면 뭐 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좀 조합을 보는데 근데 이 기타는 역시나 좀 전통성에 따라오는 것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시잖아요. 여기 계속 베기는 거. 네. 베이고 뭐 하여튼 텔레. 옆구리 아파. 근데 텔레가 뭐 솔직히 편하자고 치는 기타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럼요. 텔레를 쓰고 싶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치는 거기 때문에 뭐 좀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체공학적인 기타 많습니다. 많아요. 뭐 나는 편하게 치고 뭐 여러 장르 쓰고 할 거면 애초에 텔레를 거들떠도 못 만대요. 맞아요. 텔레는 그런 것 때문에 기타가 사는 아니니까? 기타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감성을 잘 이해하시고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 그런 한계 때문에 스쿼드가 80을 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편의성에서 까이고 막 이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어쨌든 원래 봤던 점수 70점대 그래도 후반 잘 점수 받아갔고요. 다음 시간에는 67 험싱싱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거는 이제 뭐 오늘 말씀하셨던 그런 포인트에 적용해서 봤을 때는 훨씬 더 활용도도 많죠. 그렇죠. 저거는 이제 뭐 이것저것 하겠다고 할 때는 쟤를 보면 된다.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67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은총 씨와 함께합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타임스.